네, 제 28회 대전 시민가요제 진행을 맡은 저는 곽성렬입니다. 저는 이채유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분위기가, 맞아. 분위기가 네, 아, 맞아, 살아있어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예. 아, 28회를 맞이했어요.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예술청 대전 광역시 지분의 10개의 분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술단체가 예, 있죠. 예, 그래서 뭐 미술협회는 미술협회대로 뭐 각각 음악협회, 음악협회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또 연예인 분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예체 우리 성낙원 회장님 또 벌써 나와 계시네요. 예체 회장님. 예, 네. 나와 계십니다. 그야말로 대전을 뭐 문화예술의 향연 그 중심에 저희 한국예총이 있고요. 네. 저는 한국연예인협회 대전광역시 지회 회원으로 이 자리에 네. 서 있습니다. 네. 저도 연예인협회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국제예술제가 예술아 놀자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세계인들이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에 더 흠뻑 취하고 문화적인 교류가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또 네. 노래 가요제인 만큼 노래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좋은 기운을 더 주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오늘 멋진 무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예인협회 주정관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애써서 만든 무대거든요. 마음껏 좀 즐겨주시고 다소 좀 부족하다 싶어도 좀 큰 박수와 격려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우리 초대 가수의 공연부터 가야죠. 그렇죠. 오늘 예. 초대 가수 네. 트롯의 품격이라고 해볼까요? 잘생겼어. 아, 너무 그래요. 어렵고 얘기하지 마. 네. 네. 그리고요. 노래 잘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한편으로는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 거야. 겁이 나죠. 왜? 보통 가수들이 앵콜곡 나오면은 네? 좋은데 안 나오면은 왠지 자기가 죄진 것 같고 못한 것 같거든. 슬쩍 옆구리 찌르더라고요. 살짝. 네. 네. 그렇긴 했죠. 이번 네. 노래 들으면 앵콜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일단 들어보죠. 뭐. 뭐 여러분들의 냉정한 평가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콜 안 해도 돼. 괜찮으면 해도 돼. 예, 자 마음껏 지금 오늘의 초대 가수는요? 박성현입니다. 드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분 좋으시죠? 기분 더 좋으라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전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 마저 핑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 마셔 빈터내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 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요즘 꽃길 인생이란 노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꽃길 걷고 있는 가수 박성현 여러분들 오늘 이 멋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가까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노래 시작하기 전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에 가요제를 나간 적이 있는데 유일한 가요제였고 그때 한번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무대 뒤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오늘 사실 주인공은 다 우리 여기 경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열화 같은 아낌없는 박수 주시면 그분들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 시민가요제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저 알죠? 그러면 제 노래 꽃길 인생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떼창 한번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입니다. 혹여라도 앵콜곡 나오면은 좀 뛸 건데 여기서 끝나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제 노래 꽃길 인생 들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꽃길 인생이길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핸드폰 불빛 꺼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 멋진 공간이 엄청 아름다워 보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만남들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꿈이라 하기엔 고갈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고.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너 하나를 보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고단했지만 옆 사람 손잡고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고 자 한 번 더 돌고 돌아오 꿈같은 와우 꿈이라 하기에 원래 앵콜 받으면 좀 더 시간을 삐려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빨리 하고 신나는 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신나는 거. 같이 좀 즐겨주시면 좋은데 콘서트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음악 갑니다. 자, 대전에서 오늘 이 무대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멋진 곳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좋다! 헤이! 날 모든 것 다 죽어도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다 같이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네 그대는 모나리자 다 같이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큰 소리로 정 그대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네, 박성현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프닝 공연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네.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떤 분들이 나올지 참가문화 1번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저희들에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이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땄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자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출연자 노래를 듣는 이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액션들이 들어가면 또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그렇죠. 저희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네. 공정하게 영상 보고 노래 듣고 네.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참가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대전에서 각 구를 대표하는 노래 잘하는 분들이 모두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튜닝 중에 네, 알았어요. 목소리가 있는데 아, 준비됐다 우리 내려가라는 얘기야. 자, 알았어요 우리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되잖아요. 자, 참가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를 중간중간에 또 멋진 축하 무대로 이런 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네. 참가번호 1번부터 준비된 인터뷰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입니다. 참가번호 1번 서구의 서구 사는 윤수라고 합니다. 예, 참가하게 된 이유는 지인으로부터 한번 참가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참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하여튼 아자! 예,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번 윤수입니다.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잘못된 사랑 인연의 운에 내가 이별이라고 너를 보냈나 때를 준 후회를 하네 사랑도 미움도 이제와 너를 사랑하고 원망하랴 하늘아 하늘아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별이라고 외로워서 사랑했는데 내 곁에 이제 아무도 없네 서로 의지했던 우리 사이인데 이별에 눈물이네 사랑도 미움도 나에겐 사치였나 이제와 너를 사랑하는 원망하랴 하늘아 하늘아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별이라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별여도 사랑했나 사랑도 비웃어 나에겐 사치였나 이제 와서 눈을 삭삭 원망하랴 하늘아 하늘아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별여 사랑을 했나 내가 이별여 사랑을 했나 네, 참가로 1번 도전자 윤수님이셨습니다. 최영철의 내가 이러려고로 도전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참가로 2번 참가자의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번 유성구 둥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통해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가요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엄마에 대한 소중함을 떠올릴 수 있게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2번 박현수님은 안성훈의 엄마꽃으로 오늘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에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어려야만 했던 것들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눈에 변한
감사합니다. 이야, 2번 참가자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아, 애절하네요. 아, 이 정도예요. 네. 얼마나 예선을 치열하게 치렀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모두가 가수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저 가수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노래를 더 열심히 불러야겠다라는 기존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자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우리가 저 두 분 했고 이제 네. 우리가 저 초대 가수와 전년도 수상자분의 노래를 들려요.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작년이죠. 아. 수상하신 분도 네. 그 앨범을 내고 가수 활동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고 도전에 있고. 먼저 이제 선배님께서 야, 무대는 네.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분이 먼저 나오시죠. 찬양으로 1번, 2번은 지금까지는 네, 대상의 후보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참가하는 가수는 초대 가수의 노래가 얼마나 부러울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어쨌든 먼저 선배님이 먼저 나오실 거예요. 아, 이분 네, 그렇죠. 진짜 딱 보면 진짜 듬직하니 정말로 그래요. 남자다운 남자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여자를 아주 젠틀하시죠. 순정으로 탁 받쳐서 사랑할 것 같은 그런데 남자. 그런데 찾고 있는데 아직도 네.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순옥 씨, 전국에 있는 순옥 씨. 아, 태진아의 옥경이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순옥이가 있습니다. 예. 자, 누구죠? 장민호를 능가하는 젠틀한 트롯 가수 장민옥 씨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전년도 우승자 장소연 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내 사랑이라는 곡을 요즘 열심히 밀고 있지요. 여러분, 아, 전년도 우승했다고 또 이렇게 저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의상도 스폰 받았대요. 예,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함께 박수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연 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내 사랑. 잠깐, 장수현입니다. 내려가지고 좀 기다려요. 우리 저기 악단 소개하고 무용단 소개하는데 인사 하나 좀 봐. 저 좀 계셔, 여기 계셔. 저기 알아서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내기고 저기 우리 역할 분담 좀. 저기 이치우 씨가 네? 저희 친구도 악단 소개하고 무용단 소개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자, 코러스 소개할 건데 네? 내려가지 마세요. 알았어, 내가 우리 가수. 우리 초대 가수 오시. 아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아유. 원래 이런 거 머슴이 하는 거예요. 친일한 남주야, 우리 선열 씨가 도와주고 네. 있는데요. 저 소개는 이치우 씨, 이치우 네. 씨가 하는 거로. 그래요. 우수상으로 상을 했다가 오늘은 초대 가수로 온 우리 이름이 네 아름다운 내 사랑으로 활동 중인 장소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언니 의상 협찬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길이 꽃길이었는데요. 꽃다발을 저렇게 아름답게 바꿔드려가겠습니다. 오늘 28번째로 맞는 대전 시민가요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흥겨운 자리 복되신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와우, 좋습니다. 우리 가요제를 이렇게 멋지게 펼치고 있는데요. 의상 오늘 또 멋있습니다. 예, 우리 이광영 연희협회 예단 팝스 오케스트라의 소개입니다. 이광영 지휘자님과 다른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와우. 박수. 네, 노래마다 자, 또 더 흥겨움을 더해주고 있죠. 아나이스 무용단을 소개합니다. 네, 자, 무용단은 뭐 할 거야, 그럼?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거로 네. 네. 자, 우리 무용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얼마나 뒤에서 28번째를 맞는데 동선이 멀어. 한 번 끝나면 막 저기 겁나게 뛰어가. 우리 네. 역시 28에 네. 네. 젊은 기운을 여러분께 받으셨기를 바라겠고요. 네. 끝나는 무대까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자, 이번에는요. 와. 여기 우리 저기 코러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뭘 해보고 싶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우리는 하지 정말 그런 거 하면 안 돼. 코리스 올댓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리스 올댓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애쓰셔서 사실 이 무대가 품격이 있고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습니다. 귀한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럼요. 아마추어가 네. 가요제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귀한 무대입니다. 네. 쉽지 않고요. 예.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연습장도 충분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흥겹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는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 못했거든요. 네. 직접 저희들이 모셔오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참고로 올라오시죠. 3번 모실게요. 네. 참가번호 3번 이름이 정의로운이십니다. 예. 네, 의로운인데 네. 네, 바를정. 예. 자, 영상 없으니까 직접 본인의 영상을 여기서 생생하게 네. 현장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3번 롯데식품에서 일하고 있는 이로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끝났어요? 아, 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네. 안성훈 가수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예고 예대를 나오면서 음악 생활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롯데식품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사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에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나이가 드신 그 모습에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이고, 이 노래를 선곡하게 그러셨군요.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살아계실 때 잘하시면 돼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시고 싶어도 이미 저 하늘나라가 있어서 이제 없어. 네, 네. 있을 네, 때, 계실 때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무대가 얼마나 귀한 자리일지 여러분께서 탄성으로 네 호응을 해주셨는데요. 자, 참고로 3번의 무대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3번입니다. 곤히 잠든 그대의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한 날들
참으로 3번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안성훈의 돌을 기릴 수 없는 세월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4번 한은정님 영상 인터뷰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4번 동구사는 한은정이라고 합니다. 본선 진출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4번 여보세요 어두운 일 이렇게 어색 깔려있어 창문을 들고 날이 빛이 내려가듯 넘어진 골목길에 그냥 머물러 왔어 유혹의 저녁에 잠들 내
선생과 주인이 그것에 감사하니 그래야 한번 물어봤소. 누군가 깨었다면 나 좀 일으켜줄 누군가 깨었다면 나 좀 일으켜줄 누군가 깨었다면 점점 열기가 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4번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마 네. 우리 대전 시민분들은 누가 더 잘했는지 마음속으로는 또 심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평가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심사도 거의 맞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심사에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셨죠? 그렇죠. 오늘 예. 심사위원을 5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시느라 네 계시는데 여러분 심사위원석 한번 봐주실까요? 심사위원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은요? 네, 자 심사위원 충남 연예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근호 협회장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계룡 연예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동욱 협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아산 연예협회장을 맡고 계시죠. 김나은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 연예협회 가수 위원장이시죠. 김경암 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심사위원님 작곡가시고요. 대전 연예협회 음악 지도 교수이신 김용범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오, 역시 작곡가가 예, 인기가 아 그러시구나. 다 곡을 한 곡씩 예. 늘 받고 싶으신 거죠. 예. 아 지금 저분들 곡 받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전 네. 가요제에서 영예 대상 그리고 최우수상 두 명에게는 가수 인증서가 아, 주어지고요. 예, 예. 그리고 곡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예. 자, 엄정한 심사를 해줄 우리 다섯 분의 심사위원님들이십니다. 네. 굉장히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엄정한 심사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우리 다섯 분의 심사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채점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다음 무대 만나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또 초대 가수의 공연 또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네. 예. 아름다운 분이 나오십니다. 그래요. 어느 분부터 할까요? 참... 네. 사랑받는 분이시죠? 자, 잊어버려란 노래로 여러분께 예. 인사드립니다. 최은혜 씨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혜 씨. 안녕하세요. 최은혜입니다. 심신 걱정 많은 세상 나의 뜻대로 안 되느냐 세상 이제 모두 잊어버려 이제 모두 잊어버려 슬픔도 이별의 아픔도 이제 모두 잊어버려 세상살이 솔직히 아실 세상살이 모든 이한 세상 대신 나서 싶어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있지요. 박은세 씨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움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박은세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해친 기억 속에
지냈지. 함께하신 여러분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최대가수 박은세 네. 님이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저는 네.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수들 뭐 글쎄요, 남들이 보면 대단한 가수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을 지키는 분들이거든요. 네. 귀한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함께 노래를 공유하는 분들인데 이게 꽃다발 하나씩 들고 오는 모습이 네. 사실은 뭐 공개 방송이나 뭐 좀 이런 데서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유, 저는 이 레드 카펫을 걸어오는 꽃다발 들고 걸어오는 이 모습이 네. 참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예, 이끼리 꽃길입니다. 네, 네 꽃길로드. 고맙고.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 저 이게 저 박은세 이렇게 써, 이름 들고 있는 거. 제가 좀 유치찬란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그거 한 장이 얼마예요? 몰라서 그래 내가 진짜. 아니 죄다 하나씩 해오셨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게, 사랑받는 노래 저게 얼마나 몰라요. 정성이고 곡이에요. 여기 뭐 최은혜 네. 뭐 죄다 하나씩 들고 그래서 오셨는데 보통은 이쁘잖아. 다른 가수가 노래 부를 때는 응원 가수 말고는 응원하지 않거든요. 오늘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죠? 아니 전국에서 대전 시민분들이 네. 이 문화예술 줄 때 보면 굉장히 품격이 높아요. 어느 그럼요. 분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즐기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예뻐요. 네. 예쁜 여러분들께 최은혜 가수, 박은세 가수가 네. 함께 그것도 네, 의상을 또 네. 특별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한번 함께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또한 정성을 드리고 있는 두 가수분들인데요. 멋진 무대 박수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박은세 가수가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자한가하고 싶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과 시한자하고 싶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이 좋다 박수 박수 나도 그런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나가야지.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지만 네, 우리 대노 선생님도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박 선생님 팬들 감사하고 저기, 최근의 팬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저, 누나들 들어가자 얼른. 누나 들어가자. 좀 고만 좀 야, 고만 좀 야. 진정이야. 꼭 내가 충청도 사투리 써야 돼 그래? 기다려요. 자, 참가 번호 5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대전 시민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참가 번호 5번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참가 번호 5번 서구에서 온 박종국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실 적에 가수의 꿈을 꾸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접었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떠나서 꼭 1등 하는 걸 여러 사람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하인이라는 곡으로 도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부에서 온 5번 박종국입니다. 사람 떠난 사람 마음 너무 아파요. 붙잡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 사랑했지만 잊을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우네요. 우리가 난인가요. 내가 내가 소용이 없네. 너와 나 없는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우네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가 번호 5번 박종국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참가 번호 6번 참가자 강지우 참가자의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참가번호 6번 유성구에 사는 김지우입니다. 어렵게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1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가번호 6번 김지우는 종로 3가라는 곡으로 도전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3가 익산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시금을 돌아온다던 약속 우정하는 자연아 서디 쓴 소주잔이 그리움 담아 꼭 삼킨다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날씨도 될 수 없는 제도 없는 사랑아 기다리면 전해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시울 반짝이는 기쁨과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고 꽃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비가 오면 그리워요 이끄는 비가 와요 다시도 될 수 없는 제로평의 사랑아 기다리다 속여요 꿈속에서 기다려요 눈시울 반짝이는 기쁨과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고 비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달아져버린 그대 돌아온다 했잖아요 겨울 지나고 비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달아져버린 감사합니다. 네, 김지우 씨의 무대 참가번호 6번이었습니다. 이어서 참가번호 7번 박학구 씨의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7번 박학구입니다. 저는 중구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가끔씩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좀 더 큰 무대에서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본선에 진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참가번호 7번 박학구 씨의 도전곡은 눈먼 사랑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학구입니다. 사랑하다 이렇게 혼자 남겼잖아요 그리워 목이 메어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남겨진 조각 남아지게 그
네, 박수 좀 주세요. 예. 네. 자, 이제 7번이었습니다. 네, 7번 하셨어요. 7번. 이제 3분 남았고요. 예. 계속해서 또 초대 가수 공연도 있고요. 초대 가수 네. 무대가 있는데요. 네. 트롯 열풍이 일면서 신조어가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뭐 인생 3회차 그리고 감성 장인 이런 신조어 참 많이 생겨났는데 네. 이번에 초대 가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 옆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초대 가수가 아, 여러분들 아마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특별 초대 가수 한수정 양입니다. 네, 미스트롯 3에 나왔던 한수정 양. 자 일단 네. 가만 있어봐. 수정아 이리 와 이리 자, 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맞아주실까요? 예. 3학년. 요즘 뭐 트롯 신동도 아, 어디서 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네. 수정. 네. 떨리진 않지. 네. 여기 아저씨 아줌마가 수정이 떨릴까봐 같이 잠깐 있던 거고 네. 이제 내려갈 거거든. 네. 자신 있어? 네. 알았어. 몇 학년? 3학년입니다. 3학년. 3학년이래요. 좀 분위기 맞춰서 애 신나게 노래 부르게 좀 도와주세요. 그 저기 하는데 요놈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보려고 꼬나보진 말고. 아유. 네? 박수 네. 많이 쳐주시고 즐겨주시고 그럴 수 있지요? 아마 네. 미스트롯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팬들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 수정양 네. 멋진 무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청해 주실까요? 일단 실력으로 압도해버려. 네. 알았지? 네. 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예띠
아시나요?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그 다음 곡은요, 가지마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방금처럼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제가 흥아리랑이라는 곡을 부를 건데요. 얼씨구 하면 얼씨구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얼씨구! 한번 더요. 얼씨구! 이렇게 노래할 때도 해주셔야 돼요. 알았겠죠? 네, 흥아리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리아리고 예스리스
앵콜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뒤에 분들은 안 보이신다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앵콜 해주실 수 있나요? 한번 해봅시다. 앵콜. 좋습니다. 그럼 제 신곡인 2016 세계 섬섬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많이 박물관 놀러와 주시고 그리고 이건 홍보를 위한 곡이니 제 신곡입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신곡 섬섬여수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춤춰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미소, 아빠 미소, 할머니, 할아버지 미소를 띠게 한 우리 한수정양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실까요? 아, 고맙습니다. 섬섬여수 마지막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창가번호 8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임지 영상 인터뷰 만나보시죠. 저는 참가번호 8번 서구에서 온 정임지입니다. 이번 시민가요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꿈이 가수인데 가수를 꿈꾸고 연습하고 레슨을 받는 도중에 좀 더 현장에서의 무대의 경험도 쌓고 좋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불러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8번 정임지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9번 위정희님 영상 인터뷰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참가번호 9번 대덕구에 살고 있는 위정희입니다. 제가 참가하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화이팅! 9번 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참가로 10번 임성우님 영상 인터뷰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0번 유성에 살고 있는 임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40 넘어서 두 아이의 늦깎이 아빠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도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입상해서 아이 분유값 벌어가겠습니다. 화이팅! 10번 김성우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가 뭐래 내가
버렸어 난다 이것 좀 좋아 사랑의 콩깍지 콩 사랑의 콩깍지 콩콩 난 빠져버렸어 사랑의 콩깍지 심어버렸어 나는 어쩌면 좋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누가 보내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최고야 이런 꿈처럼 간섭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조금 이렇게 심을 걸지만 내 눈엔 그 사람만 보여 사랑의 콩깍지 씹어버렸어 콩콩 내 사랑의 콩깍지 콩콩 나는 빠져버렸어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나는 어쩌면 좋아 사랑의 콩깍지 씌워버렸어 나는 당신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본선 무대 10분이 모두 노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저 이채우 씨. 네. 우리 한번 여기 한번 가보자. 도대체 자, 음악 나 틀림없이 우리 저 음악 동네 좀 주시나요? 동네 네. 분들도 좀 오셨을 것 같은데 좀 아는 분들 좀 있나 얼굴 좀 보게. 저희들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네. 뒤에서 보다 이렇게 오니까 괜찮죠? 예. 아. 미술관 앞 특설 야외 무대가 참 예쁘죠. 아니 제가 지금 고맙습니다. 아니, 저 아는 분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 한 번 있다? 한 분? 어. 네. 어디 저 이채우 씨 아는 분? 뭐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회장님 말고 두 분 세 분. 어머 이채우 씨 아는 분도 많이 오셨어. 감사합니다. 네. 어때 즐거우시죠? 네. 마지막 참가자 목소리가 이렇게 간드러지다니요. 네. 심사위원님들은 도망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동 심사 중이 되니까 이제 하고 네. 혹시나 저기 또 도망가셨네. 다들. 그래도 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고생하셨어요 우리 심사위원님들 네. 다섯 분. 아 노래실들이 네. 쟁쟁해서 심사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1등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대상일 것 같으세요? 대상. 지금 현재는 골고루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골고루.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네. 모두 10분 모두 대상 후보시죠. 그럼. 네, 어느 분이 대상이 돼도 전혀 흠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런 10분의 네. 무대를 보셨고요. 자, 이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채점한 결과를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초대 가수를 모셨습니다. 그렇죠. 저희 예. 손에 올라올 때까지 초대 가수를 모셨는데요. 지금 아마 축제장에서 아마 서바 1순위로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그럼요. 초대를 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네. 려와 씨와 앵두걸스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려와 씨와 앵두걸스를 힘찬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려화 씨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영상 주세요. 영상 주세요. 네. 5번 마이크 켜주세요.
달리고 달려 달리고 달려 디디야 디디야 반갑습니다. 무대가 너무 멀어서 앞쪽으로 나왔어요. 네. 저희 예. 6번 마이크, 5번 마이크 다 켜주셔야 돼요. 네. 많이 켜주세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앵두걸스 제이모닝입니다. 네. 네, 우리 또 이렇게 대전에 올 때마다 항상 저희를 반겨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클럽 앵도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대전에서 우리 주정관 회장님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연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신나게 놀 준비 됐어요? 네. 네, 오늘 그리고 저희가 레퍼토리가 네 곡으로 해달라고 밑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레퍼토리 수정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곡 저희 앵두걸스의 요즘 행운의 노래로 가장 핫한 저희 로또라는 노래를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행운의 노래 로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로또가요, 여러분. 얼마나 행운의 노래냐면요. 일단 저희 노래를 들으시고 저희 팬분 중에 대구에서 1등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2등, 3등도 나오셨답니다. 와! 자, 여러분, 행운이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다 같이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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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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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만 해봐라! 로또만 해봐라! 로또만 해봐라!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 생활이 달라진 게 없어요. 요즘 그런 말가가 미쳤구나. 눈 뜨기가 무섭다 무서워. 관리비 공과금에 지쳐서 살림장만 하기도 어려워. 로또만 해봐라 로또만 해봐라 로또만 해봐라 로또만 해봐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로또 어때요? 좋아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어제 KBS 가요 무대를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녹화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냥 가요 무대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특집 녹화를 진주에서 하고 왔는데요. 네. 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대선배님들과 함께 녹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10월 14일에 방송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를 부르고 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반응이 정말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자, 10월 14일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한번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앉아계신 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함께 즐기실 분들은 자신있게 일어나셔서 오늘 같은 날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서 한번 즐겨볼까요? 스탠드 업! 스탠드 업! 자, 일어나서 즐겨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노래도 함께 불러주시고 자, 옆 사람 손잡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한번 신나게 즐겨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내 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차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어디로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기타
것처럼 잊지 못할 사랑인지 우리 샤라샤 우리 샤라샤 할머니의 미소에 보았던 추억 속에 사랑을 둘 수 한 번 더 샤라샤 샤라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자, 우리 앵그걸스 얼른 올라올게요. 네. 자, 얼른 무대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 인사 드리고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그걸스 려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 아. 여화와 앵두걸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또 말을 잊기가 어릴 정도의 열정을 다 쏟아내고 갔습니다. 다시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뭐 열창의 열정적인 댄스까지 네.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우리 참가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시상은 또 각각 우리 인기상은 네. 김경암 대전연예협회 아. 가수 이현장님께서 장려상은 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계룡시지회 한동욱 지회장님이 동상은 아산시지회 김나연 지회장님이 은상은 충남지회장이신 이근호 지회장님이 금상은 조정관 대전지회장님이 그리고 마지막 대상은 대전예총 성낙원 회장님께서 네.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대상은 성낙원 대전예총 회장께서 해주실 텐데요. 오늘 영예의 대상 한 명에게는 시상금과 가수 인증서가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금상에게는 시상금 50만원과 가수 인증서가 주어지고요. 오늘 결선에 오른 10명에게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만큼 10명 전원에게 예. 네, 수정의 시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가 네. 됩니다. 인기상,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 대상까지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자 참가하신 분들을 참가한 분들은 무대로. 호명을 하면 올라옵니다. 네, 야, 자. 일단은 다 올라오시죠, 우리 참가하신 분들. 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올라오세요. 예. 참가하셨던 자, 분들. 네. 그러면 차가보로 네, 다 올라오세요, 다. 예. 자, 참고로 예. 1번부터 10번까지 무대로 다시 올라오는데요. 정말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를 오르고 있는 우리 참고로 10명의 네. 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기상을 시상할 김경암 대전연예협회 가수위원장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기상 네. 세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창가번호 1번 윤수님, 창가번호 5번 박중국님, 창가번호 10번 임상우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우리 대전연예회 김경암 가수 위원장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메달과 메달도 걸어주고요. 소중의 시상금도 함께 수여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10만원 네, 축하드립니다. 28번째를 맺는 네, 대전 시민가요제 인기상에 빛나는 세 분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 분유값 보러 간다고 하는 우리 네, 늦둥이 아빠라고 했는데요. 아, 정말 분유값 버셨어. 네. 네, 이제 자리로 예, 추석의 살짝, 시상금도 네.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이어서 장려상입니다. 네, 김경암
박수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장려상 세 명 네. 발표를 하기 전에요. 네, 장려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총연회 계룡시 지회장이신 한동욱 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려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장려상 창가번호 2번, 창가번호 3번, 창가번호 4번입니다. 박현수님, 정일호님, 한은정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역시 사수 메달 먼저 목에 걸어드리고요. 우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계룡지회 한동호 회장께서 메달을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장려상에게도 소정의 시상금을 전해드립니다. 네, 역시 10만 원의 상금을 함께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한동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동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입니다. 지난번인 한국연예인예술총연합회 아산지회 김나윤 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나윤 지회장님. 예. 자, 동상은 한 분입니다. 메달과 상금 20만 원이 전달되죠. 참가번호 9번 위정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9번 위정희님 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달 받으시면 시상금 20만 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산지의 김나연 주의장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분이 남았어요. 이제 의상은 네. 발표하고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네. 번호를 보니까 6번, 7번, 8번이 아직 상을 못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김지훈님, 박학구님, 정임진님은 한발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은상, 금상, 네. 대상을 그렇습니다. 받겠습니다. 자 먼저 은상을 하겠습니다. 예. 은상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충남지회 이근호 지회장께서 수고해 네. 주시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느 분이 은상을 받게 될지요?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상 한 명입니다. 아, 한 명이죠, 당연히. 시상금 30만 원이고요. 네. 은상 참가번호 6번 김지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지우님. 아, 은상 받으십니다. 네. 메달 받으시고요. 아. 네, 자 시상금 받고 네 꽃다발 준비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아. 또 꽃다발 또 준비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 금상과 이제... 대상이 남았는데, 네. 예, 자 저희가 이번에는 금상을 안 부르고 대상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안 부른 분이 금상이고요. 시상식은 금상부터 하겠습니다.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미치겠죠. 두 분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죠? 지금 심정은 떨립니다. 떨리고 지금 심정은 네, 떨려요. 예, 떨리죠. 예, 그런 거 보면 진작에 상 받으니까 뱃속은 편해요. 그죠? 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상이 되고요. 맞아요. 앵콜곡 부르실 때 우리 나머지 참가자분들도 같이 좀 축하해 주시고 같이 옆에서 좀 분위기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예 대상은 영예 네. 대상은 2025년 29회 대전 시민 가요제의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를 자격이 부여됩니다. 네, 대상은 영예 대상에는 네. 대전 예총 회장이신 성남훈 회장께서 이따가 하실 이따가 거고요. 대상을 시상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일단 금상을 시상할 우리 저 주정관 회장님. 네 주정관 회장님 모시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 지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여러분께 잠깐 인사 말씀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28번째 맞이하는 시민가요제인데요. 그동안 변함없이 오랜 기간 동안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또 프로그램, 또 좋은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꼭 인사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예 대상 수상자는 누가 될지 호명하겠습니다. 네. 금상부터 시상하는 거예요. 자, 시상은 금상부터. 아니 뭐 이렇게 영예 대상 하면은 뭐 대상부터 발표하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악단장님 뭐 대상 그러면 두두두두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외칠게요. 영예 대상 수상자는 여러분들 두고두고 함께해 주실까요? 영예 대상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3세판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야 돼? 알았어요. 자,
여기 대상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알았어. 자 여러분 영예의 대상은 차가워로 8번입니다. 차가워로 8번 정임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시상 먼저 금상부터 시상 금상부터 시상은 금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정관 기자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금상 참고로 7번이었습니다. 박학구님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네. 아주 굉장히 그 보이스가 너무 좋고 네, 어르신들이 트롯을, 좋아할 것 같은 정통 트롯을 예.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멋진 상금 보이스요. 50만원이었습니다. 네, 영예의 대상 예. 우리 시상에는 성남과 대전 예초회장님 네, 회장님께 상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상금 100만원과 함께 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네. 28일째를 받는 대전 시민가요제 영예 대상은 참고로 8번 정임지님이 영예를 예,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시상금 먼저 드렸네요. 메달 네. 받으시고 축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100만 원에 네. 받겠습니다. 자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우리 정임진 양의 소감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촬영 됐나요? 네 소감. 회장 잠깐만 머물러 주시고 인사 말씀부터 한번 먼저 참할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진 행사를 꾸며주신 주정관 회장님 또 이광영 오케스트라 단장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8번 이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멋진 가을밤을 수놓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또 대전국제예술제가 내일 또 모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일 모레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10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수상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예청 성낙원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까지 멋진 공연 처음 프로그램이 펼쳐지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영예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해 네.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되게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 있어서 꿈도 못 꾸고 그냥 그랬는데 정말 얼떨떨한 그러네요. 네. 어쨌든 우리 늘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늘 이렇게 보컬 레슨센터를 항상 데려다 주시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우리 신랑 그리고 우리 예쁜 우리 두 아들 건우 경호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네. 대상 앵콜곡 청해 네. 드릴 텐데요. 네. 자, 어떤 곡이었죠? 가슴은 알죠, 나영원 가수님의 네. 가슴은 알죠. 네. 예, 가슴은 알죠. 알죠. 마지막 앵콜곡. 자, 여러분 마지막 앵콜곡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네.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모두 즐거우셨어요? 네. 자, 이제 저희들도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뭐 앞서서 회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알차게 우리 대전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멋진 29회 대전 시민가요제를 또 기대해 주시면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나는 시간까지 환호한 열정으로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가을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채희였고요. 네, 저는 곽성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친가요 정말 그대와 나 우리 서로 남이 되나요 되돌릴 수 없죠 그럴 순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